이런 땅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. 제가 이제 입국하면서 목사님 책이 이제 박스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딱 찍은 거예요. 얘네들이 까라. 열었더니 계속 딴 얘기하는 거야. 뭐냐 이거 왜 이게 이거 번역본이야. 결국은 돈 달라는 거가 다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려고 지금 장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 정말 연주를 또 그 선기교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. 양쪽 어깨 메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, 선기사님.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 장로님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얘네가 그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. 저는 영혼 아니 이제 베트남어를 못 하잖아. 선교사님 아무리 부탁해도 안 돼요. 저 혼자 들어갔어요.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. 선교사님 저 기도해. 이거 가방 못 찾으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세요. 근데 못 들어가게 해서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이제 걔네들도 그걸 아니까 로스 캐리어 좀 찾으러 왔다. 그쪽으로 가버리자 해서 부탁 얘기를 했더니 없대는 거예요. 아무 생각도 없어.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지?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어저께 또 제가 비행기에서 빠트린 지 어깨에다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. 좀 많이 했는데 형 왜 그러죠? 어떡하죠? 이거 큰일 났네. 장로님 처음 왔는데 여기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내색은 안 하시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또 불편하시겠습니까?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. 베트남에서 부르더라고. 오래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거. 짐을 찾았대요. 기다렸어요. 근데 계속 기다려도 가만히 그냥 뭐 다른 일이 막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나 선교사님한테 연락했더니 통화해서 전화해서 바꿔줬어. 바꿔줬더니 기다리시면 된다고. 딱 오는데 우리 장로님 집이 딱 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걔네들 얘기로는 거기서 안 찾아갔다 그랬는데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근데 나도 이제 왜 헷갈리냐면 어떻게 장로님 지금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캐리어를 그거는 이제 나도 잘 모르겠어. 불가사의야. 내가 그 가방을 보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걔네들 얘기로는 아예 꺼내질 않았다는 거지. 아예 자체를.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찾아갖고 오는데 너무 기쁜 거지. 마음이 그냥 할렐루야. 일반 정말 네. 이렇게 또 하나님 간증하게 해주시려고 힘들었지만 이것도 거기서 못 가려요. 장모님 벌써 베트남 오자마자 노트북 선물 받으신 거네. 이것도 거기서 가려는데 또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한 거로나 1층? 1층에 있나? 맞죠? 1층 맞죠? 그 M이 여기 이제 꼬리니까 여기는 우리에 따지면 M이 1층이더라고요. 하니까요. 아 식사 시간 가는 시간이 식사 가는 시간이 6시 반부터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식사를 가는 예. 8시 10분에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.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면 전 픽업을 해서 오늘 4국 주국 전선이라는 오늘 국장 뭐예요?